얼마 전 쿠팡에서 이 보스의 사운드바 700이 굉장히 큰 할인폭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. 거의 40% 50%에서 판매를 했죠. 그래서 오늘은 요 보스의 사운드바 700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칼이 필요 없도록 이렇게 뜯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. 자, 와, 크네. 요게 길이가 한 1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무게도 묵직하네요. 4.8kg 정도 된다고 해요. 보스의 이 사운드바 700이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는 이유가 디자인이 또 예쁘거든요. 오, 소문대로 예쁘네. 상단에 이렇게 유리로 마감을 해서 디자인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고급스럽습니다. 그리고 입력 단자를 한번 볼까요? 일단 파워 단자가 보이고요. 그리고 보스 사운드바의 또 큰 장점이죠. 모듈화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 베이스 그리고 리어 스피커 이렇게 따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두 개를 따로 구매해서 설치를 하면 되고요. 저도 할인이 또 뜨면 베이스 모듈도 한번 사볼 생각은 있어요. 그리고 연결 방식은 광 출력 옵티컬 단자도 지원을 하고요. HDMI 아크 연결도 가능합니다. 요건 뭐 필수라고 봐야겠죠.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, 와이파이 연결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사용하실 분들에게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애플 플레이도 돼요. 연결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구성품을 한번 볼까요? 뭐 각종 케이블 3개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리모컨. 디자인은 참 예쁜데 사용성이 그렇게 안 좋다고 소문을 들었거든요. 제가 또 써보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일단 리모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생긴건 예쁜데? 눌리는 감성도 좋고. 건전지, 설명서,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거 그건 것 같습니다. 소리를 정확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요걸 착용하고 뭐 처음에 세팅을 할 거예요. 그걸 하기 위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연결을 해보죠. 연결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. 일반 TV, 그러니까 HDMI 아크 연결을 지원하는 TV가 있으시다면 HDMI만 딱 꽂아주시면 되고요. 그게 없다면 광출력 케이블로 연결하시던지 뭐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이 정도 급의 사운드바를 사실 분들은 아크 연결을 지원하는 TV를 쓰시는 게 좋아요. 옛날 TV 쓰시는 분들은 조금 참았다가 나중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제가 쓰고 있던 바 300 이거든요. 거의 요만큼 더 크네요. 아, 확실히 디자인이 예쁘네. 이 보스가 주는 브랜드 간지도 있고.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요 녀석이 베이스 모듈이 없으면 조금 쓰레기라는 말도 있었거든요. 과연 그런지도 확인해 봅시다. 자,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마친 상태고요. 이 아까 보여드렸던 어댑틱인가?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이 장비를 이용해서 사운드바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뭐 앱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. 가보겠습니다. 사실 요즘 뭐 이런 거 장비 착용 안 하고도 세팅하는 사운드바가 많은데 얘는 뭐 요걸 착용하니까 조금 더 신뢰감이 높은 것 같기도 해요. 앱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. 소스 설정도 가능하고 전원도 끄고 킬 수도 있고 베이스, 중음, 고음 이렇게 이퀄라이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. 대화 모드도 있어요. 대사가 좀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럼 이제 음악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 뮤직을 한번 틀어보죠. I'm not loving you way I wanted to what I had to do. 출력은 미쳤습니다. 그리고 저음 같은 경우는 확실히 베이스 모듈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충분히 그냥 아파트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만족감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솔직히 50만원 주고 샀잖아요. 50만원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. 90만원이라고 하면 좀 고민되죠. 삼성 사운드바 같은 건 리어랑 베이스까지 다 합해서 한 100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거든요.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사운드바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밸런스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. 좋은데요? 네, 사운드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우려했던 돌비 애트모스, 공간감 표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을지 또 단점으로
말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넷플릭스를 보죠. No! No! Oh If you want something bad enough, you'll do whatever it takes. It's reached a level I don't think anyone expected. This is fucking madness. I don't feel sympathy for my widow. It was a tough year. 방금 제가 들은 소감을 말씀드리면 돌비 애트모스가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공간 표현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좀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고요.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. 한번 들려드릴게요. No! No! If you want something bad enough, you'll do whatever it takes. It's reached a level I don't think anyone expected. This is fucking madness. I don't feel sympathy for him. Why would I?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가 정말 중요하다 이러면 확실히 단점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DTS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코덱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거니까 진짜 이 정도 급 사운드 바에서는 단점이라고 느껴지고요. 단 제가 구매한 50만 원이라고 하면 돌비 애트모스가 빠져도 구매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. 돌비 애트모스가 들어간 900으로 가면 가격이 진짜 두 배 되거든요. 한 120만원 정도 합니다. 뭐 아니면 아예 사운드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돌비 애트모스나 뭐 리어 스피커 모든 걸 좀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. 제가 간단하게 사용해 봤지만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. 보스답게. 그리고 모듈을 다 연결했을 때 어떤 느낌을 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구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면 좋은 사운드 바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뭐 앱이나 소스 같은 것들 선택하는 것도 간편하게 되어 있고 뭐 집에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기에도 예쁘기도 하니까 장점이 확실히 많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리모컨 제가 잠깐 사용해 봤는데 셋탑박스를 쓰시는 분들은 요거 같이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LG TV랑 그냥 바로 연결하기에는 괜찮더라고요. 요것만 써도 다 되는데 BTV나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꼭 리모컨 두 개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. 평소에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TV 리모컨은 그냥 셋탑 리모컨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뭐 보스의 사운드바 700을 한번 리뷰해 봤고요. 장점 단점 이런 거 고려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봐요. 똥바.